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날이 감사한 가운데 또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하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겠노라 하고 양보하고 속상해하는 위선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로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온갖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확인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들의 삶도 끊임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가도록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의지하여 힘을 잃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의 손길을 믿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완치되고 마음의 기쁨을 얻어 힘차게 살아갈 새 활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에 보낸 교우와 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새로 오신 교우님들에게도 새롭게 시작하는 중앙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교회 각 부서마다 새롭게 계획을 세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봉사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봉사자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중앙교회가 되어 유아부에서부터 유년부, 청소년, 장년층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하시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